귀뚜라미입니다. 저희 녹색, 대구 녹색 학습원의 자연 관찰 학습관 1층에 생물 코너에 현재 전시되어 있는 귀뚜라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귀뚜라미 새끼들이 알에서 태어난 새끼들을 이제 넣어 놓았습니다. 귀뚜라미는 저기 보면 어른, 큰 어른 귀뚜라미도 있죠. 이 귀뚜라미는 불완전 변태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으로 이어지는 형태를 완전 변태라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번데기가 없이 바로 알에서 유충, 바로 어른 곤충의 모양으로 바로 태어나는, 그래서 이제 점점 크기가 커져서 어른이 되는 형태로 우리는 불완전 변태라고 합니다. 귀뚜라미는 불완전 변태의 곤충이죠. 그래서 알에서부터 이렇게 작은 귀뚜라미가 태어나서 점점 몸집이 커지면서 큰 귀뚜라미가 됩니다. 귀뚜라미는 뭐 여러 가지를 먹을 수 있지만 여기 보면 이제 귀뚜라미 이게 사료 비슷한 것도 있죠. 있고 또 케일 잎도 갈가 먹습니다. 이 계란판에 귀뚜라미 알이 있습니다. 알. 여기 이제 귀뚜라미 집이거든요. 계란판이. 여기서부터 귀뚜라미 새끼들이 부화를 합니다. 근데 왜 녹색학습원에는 귀뚜라미를 키우느냐? 곤충의 관찰 용도로도 키울 수 있지만, 알고 보니 귀뚜라미는 녹색학습원에 살고 있는 다른 벌레 또는 타란툴라 거미를부터 시작해서 뭐 물속에 사는 곤충들, 물방개나 이런 다른 곤충들의 먹이 용도로 키웁니다. 미름과 함께. 그래서 이 귀뚜라미 또한 귀한 먹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보통 아이들은 곤충이라 할때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 이런 식으로 이제 알고 있지만, 귀뚜라미는 알에서 작은 유충, 그리고 점점 커지면서 몇 번의 이제 탈피를 통해서 옷을 벗으면서 이제 큰 귀뚜라미로 이렇게 자라나게 된다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